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모든 그룹들 중에서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는 미국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0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자 수가 3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 현지 매체들은 전 세계 모든 그룹들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순위 톱10을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6월 24일 현재 1370만 스트리밍을 기록해서 전 세계 모든 그룹들 중 스트리밍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영국의 원 디렉션이 총 760만 스트리밍을 기록해서 전 세계 그룹 스트리밍 순위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2위 전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많은 스트리밍으로 1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 디렉션에 이어서 전설적인 그룹 퀸이 총 740만 스트리밍을 기록해서 전 세계 그룹 스트리밍 순위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매진 드래곤스, 머룬 5, 비틀즈, 체인 스모커스 등이 전 세계 그룹 스트리밍 순위 톱10에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현재 한국에서 스포티파이가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퀸과 비틀즈 등 전설적인 그룹들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 모든 그룹들 중 스트리밍 순위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